저도 한 15년 전에 이제 암 진단을 받고 이제 뭐 수술 후에 네 뭐 지금 15년이 흘렀네요. 그때 이제 진단을 받았을 때 깊은 마음 속에 이만큼의 빈틈이 없을 정도로 자식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더라고요. 너무 어린데 이 아이가. 네, 맞아요. 이 아이가 커가는 걸 혹시 못 보면 어떡하지? 그리고 미안함이 너무 많죠. 왜냐하면 부모가 그래도 건강하게 옆에 오래 있어줘야 되는데 혹시 오래 있어주지 못하는 것 자체가 혹시 그럴까 봐 너무 미안하니까 저도 수술방을 들어가면서 목노아 아이의 이름을 불렀어요. 목노아 부르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엄마가 미안하다. 엄마가 미안하다 이러고 들어갔어요. 별게 다 미안하더라고요. 한 번 더 쓰다듬어 줄 걸. 한 번 더 귀에 대고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, 짬날 때 한 번 더 어디 좀 데리고 갈 걸, 한 번 더 사진 찍을 걸, 뭐 이런 마음밖에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머니도 같은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. 지금도 그런 마음이시고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여기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알고 있고요. 어떻게 해서든 금쪽을 잘 가르쳐놔야 되겠습니다.